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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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내려오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 여기가 사람들이 솔캠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서 좋아하는 곳이래. 되게 완전 우거진 숲 속에 있거든. 오늘 단단히 춥고 밤에는 경량 패딩 정도 입어줘야 된다. 오 진짜 우거지다, 그치? 어, 이렇게 또 우거진 캠핑장 처음 해봤지. 진짜 그늘만 있네. 넓어도 좋았을 걸 그랬어, 그치? 우와, 금방 빵빵해졌어. 그렇죠? 됐다. 단단하지? 그 처음에 단단한 느낌 있어? 오, 괜찮다. 조금 더. 빵빵해졌어? 어. 냉기도 안 올라오고, 그치? 여기다가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와, 여기 앉아서 보는 풍경 되게 좋다. 경기장판 설치해보지 바로 위에다가 그렇지. 맞아. 따뜻해 보여. 옷도 가볍다.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무거운 재질이 아니구나 이거. 다른 에어머트도 써보고 싶고 그치? 어때? 집에 있는 침대 같지? 진짜 단단하다. 어. 그치? 근데 이게 훨씬 편하다. 게다가 봐봐. 여기 전기 매트 그냥 설치해도 돼. 누웠다가 일어날 때 되게 편해. 괜찮지? 일어날 때 행복하지? 꿀렁꿀렁 안 하자. 난 다른 에어매트랑 다른 점이 일어날 때 꿀렁꿀렁 안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야. 맞아. 어, 여기 낮잠 자기 지금 딱. 어, 되게 좋지? 여기 되게 좋지? 키트 뭐야? 니가 맞췄어? 어, 기트.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고정이 되니까. 이쁘지? 어, 고정되니까. 좋지. 어, 그래. 되게 아늑하다. 근데 야침이 딱이다. 야침 되게 와이드해서 좋다. 응. 어. 되게 위에는 살랑살랑 찬바람이 불고 몸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담요가 이런 데 쓰는 거네. 이거야말로 실손으로 많이 밖에서 으쌰으쌰 입을 덮고 있는 느낌? 되게 근데 그거보다 그냥 곰돌이 인형 아닌 느낌이야. 되게 포근해. 어, 포근해. 응. 이렇게 눌러주는 무게감이 있어. 되게 가볍지 않아. 안정적인 느낌? 내가 무슨 브랜드가 공기도가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한번 껴보자. 그래, 이거 이게 아침용. 응, 이거. 벌레? 나 오늘 왜 자꾸 벌레만 보는 거야? 어, 어 그거 커버야. 어. 코트 커버 이게? 한번 누워볼까? 어, 초록 같아. 같은 거야. 어. 두께. 좋다. 오. 약간 옛날에 그 유흥 느낌 있잖아, 유흥.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전기장판 있고 딱 이게 덮으면 응. 오, 야, 딱이다. 진짜 안 추울 것 같아. 그지? 어, 완전 부들부들하지? 어. 근데 무게감 있지? 근데 이것만 덮어도 괜찮겠지? 따뜻한 게 막 어.
마늘, 고추 잘 들어. 맛있겠다. 미나리 소스. 아, 싱싱하고 맛있겠네. 이게 연해.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건 다 신김치. 어? 아니, 근데 되게 이렇게 잘 만드는 곳이었네.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다 맥주 한잔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 먹읍시다. 한잔 찍어주세요. 네. 이때까지 살기 위한 지금입니다. 먹어먹고 싶다고? 이거 냉삼이야. 냉삼이야? 우리 말려면 냉삼 같아 사갖고 온 거야. 아니, 이런 거 말고. 뭐지? 딱딱하게 이렇게 구워져 있는? 아니, 얘는 돌돌 망고고 걔는 딱딱하게 잘라져 있는. 아, 맞습니다. 좋다, 좋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네. 이거 한 장당 100원인 거 알아? 시안님? 어, 너 어디서 나왔어, 이 깻잎? 샀지,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장당 100원이래. 왜, 맛있어? 먹을 거! 완전 맛있어. 대박. 살코맛. 잘 먹었어? 너무 맛있다. 아, 미나리 한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야외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제 캠핑의 계절이야. 단풍 들 때 가면 이제 건져도 되겠지? 이거 팔고 저희 이제 쇼트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축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냥 원통형으로 패킹이 되더라고요. 단점은 너무 큰 패킹 사이즈 없거든요. 그치, 그치. 분리가 안 되니까. 길쭉하게 되니까 우미였으니까 작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부담 없이 샀네. 오빠 냉장고는 매번 들고 다닐 수 있어. 밥을 놓고 고기 놓고 오빠 자 이제 싸서 원래 볶음밥은 그냥 이렇게 해야 밥이 꼬득. 맞아. 햇반 그냥 햇반을 넣어야 돼. 모양 하트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기름 넣자. 한번 후 둘러줘. 부들러. 이거 완전 맛있겠다. 됐다. 이제 꽉꽉 눌러. 아, 하트. 어우, 좋다. 이쁘다. 좋아요. 사랑입니다. 좋다. 됐어. 완성. 완성. 자, 먹을까요? 안 짜. 그래? 응. 짝 좋아. 짝 좋아. 멍멍이다. 대박이야. 아, 안녕. 어머, 세상에. 그래. 어머, 세상에. 꼬리 흔드는 거 봐. 그랬어? 코에 덜 들어갔나? 고양이. 알아. 멍멍이들은 대박아. 항상 알아. 대박아. 어머, 얘 너무 이쁘게. 얘 진돗개 아니니? 약간 그 느낌이야. 그러게, 잘생겼다. 잘생겼어. 어구, 세상에. 어구, 세상에. 어구, 잘생겼어. 어구, 어구, 어구. 얘 어려서부터 키웠어. 아, 애기 때부터? 위치가 너무 좋다. 뭐 어디에 하던데? 뭐야? 그렇게야? 몰라.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못하는 게 없어. 아니야. 어? 튕겨나갔어. 봤는데 튕겨나갔다. 너무 세게 쳐다. 우연히 체육인이야. 역시. 저렇게 누워서 하늘 봐봐.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이뻐. 진짜 이쁘지? 너무 예쁜데? 인어가 이렇게 안에서 밖이 보이잖아.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치? 다 막혀있으면 답답해서 또 나가고 싶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싶고. 근데 밖이 보이니까 이게 되게 큰 매력이야. 맞아. 인어 텐트에서 이렇게 치고도 밖이 보인다는 거. 이거 먹게. 이거 체어커버. 배워하는 체어커버인데 요 정도 사이즈니까 좀 커져. 그게다가 내가 너무 좋은 게 블랙이잖아. 되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캠핑 배워온 블랙이 너무 잘 어울렸어. 게다가 여기 넣어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딱이야. 난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또 재활용 원단으로 만든 거래. 아, 이거? 그래? 친환경. 그런 게 아마 이런 게 다 써 있어. 라벨에 보통 그런 거 담아놨거든. 에어 스파바, 에어 에코나일론. 제조공정을 좀 버려주는 원료를 재활용해 제조한 친환경 섬유입니다. 그치? 그런 면에서 좀 세심하게 생각을 했네. 오늘 써보면 좀 진가를 알게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따뜻함을 오늘 좀 약간 쌀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 추우니까. 반팔 입고 짐은 이제 맨투맨 입어도 안 더워. 캠비를 여기다가
원유닛 사이즈를 얹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플랫번호 얹고 도마 얹고 이렇게 하고 세팅 한번 해볼게요.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하지 말랬지. 어. 나오게 생겼어. 이게 가을에도 이쁠 것 같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여기다가 물 넣고 끓여. 여기다 해놓고 저거는 좀 놔두자. 육수 내가지고. 잘했어. 맥주 먹게 밖에. 우리 거 저기다 올려. 그것도. 꺼낼 그래. 게 없어. 나는 정말 틀어줘. 감자가 맛있는 거야. 나는 구운 감자 하려고 갖고 왔지. 구운 감자 너무 좋아. 어, 감자 많다. 그럼 어떻게 여긴 밥만? 어 나는 됐어. 이건 면 오빠 다 주고 난 이제 무알콜 먹을 거야. 후드티 입어야겠다. 고기 다 익었을래나? 어 고기 조금만 더. 고기 조금만 치아니까. 짠. 너무 좋다. 아 우리 되게 예쁘다. 맛이 다르네. 다른 맛이 나네. 아, 그 틀리네. 어, 육류 맛이 어, 다르다. 향이 어, 완전 다르다. 어. 나 깜짝 놀랐네. 역시 아이보리야. 근데 이게 은근 취하더라고. 맞아. 반죽이야? 어. 튀김 반죽? 튀김 반죽.
바르다가 컸으면 이제 확 올라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썰어놨는데 갈변했어. 이게 뭐야? 감자. 떨어지게 잘 해놨어. 이게 다 놓이겠다 이거. 다 넣으려고 갖고 와. 그거 있었어. 그거 기름이 뭐지? 아, 너무 세면 일단 허탁. 꺼내야 되겠지? 이거 한 입 먹으면 겁나 뜨겁건데? 지금 뜨거워. 어. 고구마 뜬 거 보면 익은 거 맞지? 맞지? 그 야채 튀김 맛이야. 아,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다 한 번 더 먹자. 뭐? 그래. 과연 이게 될까? 그냥 빵가루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게. 놔두지 마. 그래서 놔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해준마. 풀이 실물을 입었는데도 추워. 다리도 쌀쌀했지? 그래서 내가 오라버님에서 이걸 또 샀지. 맞아. 앉자마자 따뜻해. 거짓말. 부드럽다. 근데 회사가 이제 사실 흔한 원단이라 되게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얘는 국내산이라고 그랬지. 이래야지. 겨울에는 앉아있어도 꼭 필요한 것 같아. 그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좋다. 부드러워서 좋아. 그치? 부드럽지? 그리고 되게 넓어. 우리 둘이 같이 덮어도 되잖아. 밖에서도 덮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치? 이렇게. 엄청 크다. 두 명, 세 명이 덮어도 되겠다, 그치? 나라는 애기들 이렇게 둘이 앉아놓고 몽둥이 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름이 뭐라고? 코트 커버, 저거 케어 커버. 그치? 나도 이렇게 맞아. 이게 잘 때 쓰라고 나온 거야? 잘 때 쓰라고 나온 거야. 베딩 사이즈잖아. 자꾸 블랭킷으로만 이걸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덮고 자자. 잘 때 있다가 드세요. 따뜻하게 불멍할 때 뒤집고 있을래. 오늘 엉덩이 엄청 따뜻하다. 엉덩이 찬 기운 하나도 없어. 아, 여기에 클립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커버해서 낄 수 있는 거지. 아침에다가 낄 수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게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불멍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 그치? 맞아. 일어났을 때 길이가 얼마나 돼? 길이? 그래도 바닥은 안 걸린다. 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되게 길어 이거. 이거 체어 커버랑 코트 커버. 베어아미에서 이거 살 때는 이렇게 그냥 세트로. 어차피 캠핑에서 이 아이템들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같이 사면 되겠다. 얘가 제일 좋은 점이 이렇게 하나씩 포켓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좋아. 그치? 맞아. 그 포켓이 아까 리사이클 원단이라고 했지. 다른 거 없어. 그래.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는데 체어 커버 있으면 우리 한 잔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딱 쓰고 쓰면서 한 잔 더 하면 좋겠다. 와, 한 잔 합시다. 그럽시다. 나 이제 나와. 나 먹고 싶어. 나 이제 살 빼고 있어. 살 빼고 있어. 오면 딱 부들부들하지. 부들부들하지. 빠졌어. 이게 사이즈가 딱 맞지 않아가지고. 헬리우드 오네. 헬리우드 오네. 아니야, 스노우피크도 할 수 있다. 아자아자아 빠진다. 이렇게 하니까 애벌레처럼 그냥 좋아. 번데기.
맛있는 밤이야. 안쓰 버린 사람 너무 많지. 진짜 새거다. 고양이 짱구한테 주는. 지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 좋아했네. 얼마나 맛있겠어. 스팸하고 김인데. 밖에 있으니까. 에어매트 커버용 매트를 둬야 되거든. 내가 전기 매트를 바로 위에 두니까 좋은 거지. 타격감이 1도 없이 없으니까 잘 사용했어. 근데 짐도 줄었어. 맞아, 잘 썼어. 단단하고. 응. 아침까지 그냥 안 가지. 그러네, 아침까지 단단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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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건 아예 그냥 음식만. 언니. 아, 맞아 맞아 맞아. 왜 고양이 먹지? 어, 매콤한 게 들어갔나? 바질에서도 매콤한 거 넣었나? 아, 그런가 봐요. 그래, 그리고 이 치즈 자체도 그런 맛이 나고. 아, 바질페스토 매운맛 나? 그런가 봐. 이거 시소페스토라는 게 매운맛이었던 것 같아. 내가 매운 거 했구나! 아, 근데 진짜 매콤한 거. 이게, 이거는 마시지 말고. 식용재배로 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 아니, 바질페스토를 내가 정신을 사준 줄 알았어. 아, 진짜? 컸다! 나만 추운가 봐. 나만 앉아있어서 그래. 근데 왜지? 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거 매콤한 거 되게 좋다.